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메이크 코너라는 명령하고요. 그다음에 패턴 커브라는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선을 몇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선이 있고요. 이런 선이 있어요. 자, 먼저 메이크 코너는요, 코너를 만들 때 쓰는 건데, 자, 여기 명령창에 여기 있습니다. 메이크 코너. 자, 그래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코너를. 그래서 이선 누르고요. 이선 누르면 코너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림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좀더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선 누르고 이선 누르면 자동으로 선두 개가 동시에 날아가는, 그래서 코너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삐져나갔었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이 모질라요. 그래서 이선 누르고 이선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코너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메이크 코너도 가장 이제 활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쓰기가 좋고 정말 편리하게 코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크 코너는 간단하니까 이번에는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리고요. 시스루 간단하게 줘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 이런 식의 시스루 줄게요. 자, 이랬을 때 패턴 커브를 실행하겠습니다. 패턴 커브는요, 이것도 메이크 코너도 마찬가지지만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패턴 커브를 실행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리니어라고 하는 옵션, 선형 패턴이죠. 선형 패턴이 하나 있고요. 서큘러, 회전 패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선형 패턴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커브를 실행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니어에 보시면 이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렉션 1의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패턴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X축 방향으로 패턴을 할게요. X축 방향으로.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스페이싱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카운트 앤 피치, 카운트 앤 스팬, 피치 앤 스팬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카운트라는 거는요, 개수고요. 피치는 간격입니다. 그 다음에 스팬은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카운트 앤 피치는 개수와 간격, 그 다음에 카운트 앤 스팬은 전체 길이 안에서 몇 개를 놓을 거냐, 그 다음에 피치 앤 스팬은 전체 길이 안에서 몇 간격으로 배열을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카운팅 피치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니어에서는 카운팅 피치를 주로 많이 쓰고 한 5개만 놓을게요. 카운트는 개수는 5개, 자기를 포함해서 5개고요. 간격은 20만큼 놓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5개가 생성이 됩니다. 20간격으로. 자, 그 다음에 디렉션 2는요, 여기를 활성화 시켜주면 두 번째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도 이렇게 배열, 그 다음에 Y축으로도 배열하고 싶으시면요, 여기를 활성화 해주세요. 클릭을 해서 켜주시고요, 두 번째 방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축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한 4개의 간격은 한15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X축으로도 배열, Y축으로도 배열,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배열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창을, 명령창을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여기 보시면 서큘러가 있어요. 이 서큘러 회전 패턴인데요. 회전 패턴은 당연히 회전의 중심점을 이용해서 빙글 돌아가면서 하는 회전 패턴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는 패턴을 할 대상물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중심점을 이 스케치의 원점으로 할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저는 이제 회전 패턴은 주로 많이 쓰는 게 카운트 앤 피치보다도 카운트 앤 스팬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전체 각도죠. 전체 360도 안에서 총몇 개를 놓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운트 앤 피치, 물론 이제 각도별로 이렇게 이제 개수와 각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카운트 앤 스팬으로 놓고 할게요. 그래서 전체 360도 안에서 총한 6개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360도 안에서 6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치 앤 스팬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 360도 안에서 한 50도 간격으로 피치를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7개. 7개의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옵션은 상황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옵션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운트 앤 피치, 카운트 앤 스팬, 피치 앤 스팬. 이세 가지는 상황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 코너와 패턴 커브를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